분원입니다. 대구 분원. 이제 대구의 분원이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청주로 갑니다. 또 청주에 또 냅니다. 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자, 아까 장구 치시는 거 보셨죠? 그분처럼 여러분도 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자, 그러니까. 자, 장구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곳에, 이제 멀리 다닐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자주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오도록 오시고. 자, 제가 이번에 분원을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우리 어린 성남점서부터 시작해서 자 어린대원점, 일산점 12월달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자 울산점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울산점을 이제 또 이제 내려갈 계획입니다. 얘는 내려갈 계획이고, 자 바쁜 여정 다 끝나면 이제 12월 지나서 아니면 12월 안으로 한번 이제 울산점도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울산점 안 왔다고 삐지 마세요. 아셨죠? 자, 아무튼간에 자 좋은 시간들. 자, 지금까지 그랬어. 여보세요. 아, 저기요. 여보세요. 담당님. 무슨 여기서 오라버니 하고 지랄려요. 오라버니 할 만한 사람이 없구만. 멍청이도 저렇게 멍청하냐고.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거기 갔었어요. 제주도 갔었잖아요. 제주도 갔는데 우리가 김해에서 탔어요. 그러면 차가. 와이프 울리라고요. 와이프 김해를 가야 되는데 김해에서 탔어요. 차가 두 대가 거기 다 있어요. 올 때도 김해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표를 끊었어. 표를 김해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김해인 줄 알고 탔어요. 근데 방송을 하는데 거기 스튜디오스가 방송을 하잖아요. 자, 지금은 서울로 가는 몇 시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조용히만 계시자. 이게 보니까 김포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차는 김해에 있는데 서울로 가서 김포 가갖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김포 가는 거래. 그래서 그랬더니 부산에 들렸다가 내려줄 사람 내려주고 그거 서울로 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씨발 눈 떠보니까 서울이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고생하고 또 장구에가 여기 반짝반짝 LED가 들어가 있는 장구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배터리가 들어있네. 그게 폭탄 또 터질 수가 있다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려고 표를 끊었는데 앞에서 막아버리는 거에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내렸어요. 갖고 장구를 실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 가려면 우리 몸만 가고 장구 놔뒀다가 나중에 와서 찾아가라는 거야. 내일 당장 부산에 공연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야? 이 장구 안에 있는 걸 다 뜯어갖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뜯어내고 이 장구 너도 한 걸 싣고 갔어요. 그 비행기들을 놓쳐갖고 몇 시에 그 다음 비행기 타고 아주 그냥 비행기를 하게 두 번을 탔네. 왔다 갔다. 참 아니 갑자기 앉아갖고 이제 편안하게 아휴 이제 끝나서 간다. 여기는 서울 몇 시 도착입니다. 그래 야 우리 서울 가나봐. 그랬더니 아니야 누나 제주 저 부산에 우리 내려주고 그리고 서울 가. 그냥 난 믿었어요. 나도 대기를 안 타봐갖고 근데 아까 내가 내리자마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아까 내가 그랬어. 야 개새끼 이게 기차냐? 지금 많이 바뀌었더니만. 아 진짜 개고장 남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내려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개쪽을 당했는가. 앞에 김자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하고 김포하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자만 보고 김포인 줄 알았, 김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쁜 년이 개뿔에 서울 간다고 지랄하길래 그냥 개난리 났었다니까.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유 내가 진짜 아유 저런 멍청한 거 차라리 무림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무림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실 간다고 가갖고 담배 피려다가 걸려갖고 뒤집어 놨잖아. 아, 쪽팔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더니 비행기잖아. 그게 창문이 열리냐고요. 덥다고 창문은 열려요, 나보고. 내가 창문가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겁나게 두껍게 입으면 또 더운 거야. 이게 자리는 좁잖아. 비행기 자리가 좁네. 좁잖아. 그러니까, 창문도 좀 열어봐봐. 아, 창문 열어. 그러고 나는 또, 무식결해. 이렇게. 똑같은 연놈이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 창문 좀 열어봐. 그러니까 나도 무식결해. 이렇게 한 거야. 진짜.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림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무림이를 들고 달라 아니라 그래. 무림이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자 이제 창고 놓고 아무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거 쪽팔린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그거 얼마 저 이거 들어가잖아. 이거 뭐 이게 우리 그 짐은 여기다 놓고 이제 잠바 다 벗고 우리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딱 들어갔어요. 근데 라이터를 한 개씩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라이터가 여섯 개가 나오는 거 주문에서. 근데 재수없게 그 하나 중에 하나만 줬어요. 거기 그 여자가 하나만 줬네. 근데 안 나온 거야. 수고하고 안 나온 거. 그 중에 안 나온 거. 내리자마자 이한대 씨발 여기 안 줘. 아 씨발 여기 안 되는 걸 골라줬다고. 얼마나 웃겼는가. 아무튼간에 너는 비행기 탈 줄 알지. 그렇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죠. 네? 아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되냐? 야 이 새끼야 신발 벗고 타야 되는데 왜 신발 신고 탔잖아. 다행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김해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이크 때 뭐 마이크 때 없어요 여기? 마이크 때 어떠냐? 여기 사무실에 마이크 때 없는가? 12시까지요? 네? 12시까지요? 아이고 12시까지 집 자시고 거기서 그냥 일단 여기서 비행기 안 타고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비행기 안 타봤어요? 정말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정말로? 그럼? 아우 좋은 양 난 타봤는데 뒤로 개고생을 해봤지만 그래도 타봤는데. 그래서 결심했네. 다음부터 배 타고 다니기로. 네? 더 그런 아니 내가 배는 내가 배는 타봤어. 배는 일본 공연 갈 때 내가 타봤어. 나 아니 진짜 파도가 얼마나 심한가. 이게 장구를 치는데 장구를 못 쳐. 옆으로만 막 근데 여기 오바이트 쏠리지. 근데 그것들은 스쳐가고 배멀미도 안 나나 봐. 계속 흔들어 쌌지. 그 나는 장구 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배에서 공연을 했거든. 배에서 공연을 해갖고 파도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갖고 막 지들은 막 노는 거야. 그 나는 놀아줘야 되잖아. 돈 받고 갔은 게. 그래갖고 딱 거기서 공연 딱 끝나고 올 때 같이 오는 줄 알았어. 어때 갈치 오는 줄 알고 아 일본 여행 좀 했었구나 해서 근데 시부라 고배 타고 그대로 돌아왔어. 땅에 한번 밟아갖고 표 바꿔갖고 다시 고배 타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도 일본 땅은 밟아봤네 내가.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와갖고 해외 공연 갔다 왔다 겁나 꼽쳤네. 배 안에서 공연해놓고 일본 가서 공연했다고 똥쳤나. 발만 받아놓고 다 밟아놓고 자 버드리 아카데미 하면 장구입니다. 이 장구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또 버들이 하면 장구, 또 이 장구 때문에 버들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자 장구와 저 함께 자 즐겁게 한번 자 놀아보는 시간 자 갖겠습니다. 자 저희 공연 시간은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토요일이라 또 집에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9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자 아무튼 먼 거리 그리고 또 이렇게 이 휴일에 이 황금 같은 휴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께 돈은 자 이렇게 오픈하는 데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자 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즉
자, 버드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